안녕하세요 여러분, 가후 거스포튼 휘라입니다. 네, 2023년 새해가 밝았는데 다들 버킷리스트는 세우셨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버킷리스트에 영어 공부란 게 들어있을 것 같아서 제가 또 새해맞이 영어 공부 꿀팁을 가져왔습니다. 이제 댓글에 외국어 공부 관련 질문이 달리면 제가 웬만해서는 다 대댓글로 답을 드리거든요. 그런데 저를 흠칫하게 만드는 질문들이 가끔 있어요. 제가 유일하게 도움을 드리기 좀 힘든 부분이거든요. 바로 성인 왕초보 관련 질문인데요. 여기서 굳이 왕초보의 수준을 한번 정해보자면, 아직 영어로 된 문장을 읽는 게 어렵고, 뭐 회화 수준은 I'm fine, thank you, you English well, 뭐이 정도? 하여튼 뭐이 정도의 문장 구성과 유아용 컨텐츠를 한50% 이하로 알아듣는 분들을 왕초보라고 한번 해볼게요. 제가 앞서 제 영어 공부 비법들을 이렇게 다 공개를 했었는데, 왕초보도 이렇게 해도 되나요? 영어를 읽는 것도 조금 힘든 수준인데 이렇게 해도 되나요? 라는 댓글을 보면 안 되긴 한데 어떻게 공부를 해라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 다 한국어 전문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직접 애기한테 가나다라 이렇게 다 가르치지 않고 유치원에 보내거나 전문적인 학습지를 사용하는 것처럼 왕초보 단계는 왕초보 전문 선생님께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머리가 크고 난 다음에 새로운 언어를 시작했던 방법을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데 이것저것 되게 많이 해봤지만 정말 이것만큼 효과가 좋은 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제 실제 케이스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제 머리가 좀 크고 나서 새로 시작한 언어는 3개가 있어요. 바로 중국어, 스페인어, 그리고 불어예요. 불어는 3개월 공부하고 이제 크와상밖에 못하고, 스페인어도 3개월 하고 이제 아는 단어는 뭐 데스파시토 뿐? 그런데 중국어는 제가 10년 넘게 공부해오고 있고, 아시다시피 중화시장 담당 해외 영업사원으로 꽤큰 회사에 이제 취업까지 해서 중국어로 먹고 사는 상태까지 왔죠. 그런데 사실 제 꿈의 언어는 불어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어가 아니라 중국어를 꾸준하게 한 이유는 뭘까요? 바로 부담이 덜해서 공부를 습관화하게 해준 그런 방법을 공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바로 학습지입니다. 일단 이 뒤에 내용은 제 영어 공부 재생 목록에 있는 이두 번째, 세 번째 영상을 먼저 보고 오시면 이해가 훨씬 더잘될 거예요. 그치만 여러분들의 시간을 위해 그 내용을 한번 요약해보자면, 영어는 외워서 하는 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와야 하고, 우리가 영어를 못하는 이유는 영어가 어색하고 친하지 않아서, 시간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인데 영어가 재밌으려면 부담이 없어야 하고, 부담이 없으면 꾸준히 알아서 찾아서 하게 되고, 그러면 또 소소한 성취감이 생기면서 습관이 형성되고, 그러면 그제서야 영어가 완전히 내 거가 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리고 이제 영어 공부는 절대 정적이어서도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책을 다 갖다 버리라고 했었어요. 리딩이 아니라 리스닝 베이스의 공부를 해야 된다고. 그런데 성인 왕초보는 그러면 안 됩니다. 시작은 철저한 텍스트와 리딩 위주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부담스럽지 않고 성취감을 종종 가져다 주면서 습관 형성에 도움이 되고 정적이 아닌 텍스트 기반의 최고의 영어 공부 방법은 바로 학습지입니다. 자, 그럼 제가 학습지가 왜 왕초보한테 완전 적합한 방법인지 여러분들 한번 납득시켜 볼게요. 일단 이 영상은 소비자가 직접 뽑은 외국어 학습지 부분 1위를 차지한 가벼운 학습지와 함께 하는데요. 아무리 이래라도 저는 제 영어 공부 방법에 대해서 좀 강한 신념이 있어서 저와 결이 맞는지 정말 직접 다 풀어보고 분석해봤어요. 제가 풀어본 패키지는 마스터팩인데, 왕초보에서 시작해서 세미 중급자까지 실력을 올려주는 구성이라 가장 많은 분들께 선택을 받은 패키지라고 합니다. 복습, 정적이지 않은 오감 활용, 부담 없는 접근, 재미 붙이기, 이네 가지를 전 코스에 너무 잘 녹여냈더라고요. 이 학습지를 푸는 거 외에 추가적인 노력이 없이도 그냥 코스대로만 이렇게 따라가면 이 모든 걸다 시켜주는 게 너무 편리해서 영어를 시작하려는 분들에게 정말 추천할 만한 서비스인 것 같아서 이 가벼운 학습지를 예로 들어보며 학습지가 성인 왕초보에게 최적인 이유를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아, 또한 가벼운 학습지에서 여러분들의 새해 외국어 공부 다짐을 응원하기 위해서 전용 할인 쿠폰까지 제공해 주셨으니 자세한 내용은 영상 더보기와 고정 댓글로 확인해 주세요. 자, 일단 첫 번째로 우리 자존심이란 게 너무 세졌어요. 나이를 먹을수록 자존심과 고집이 세지잖아요. 왠지 뭔가 이 나이 먹고 이래벨 하는 게 살짝 좀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 부끄러워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럴 필요 전혀 없지만. 사실 우리 수준이 낮을수록 더 낮은 수준의 교재로 공부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럼 유아용 동화책처럼 그림이 많거나 아니면 리드미컬한 소리가 있는 컨텐츠로 시작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유치하다라는 단어의 뜻을 제대로 알기 시작하면서 이런 컨텐츠들을 보는 거를 되게 자존심 상해해요.
특히 남들과 같이 있을 때는 더더욱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 합니다. 제가 학원에서 성인반을 강의할 때 이런 컨텐츠로 수업을 하게 되면 되게 자존심 상해하시고 특히 따라읽기 이런 거 할 때는 현타까지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수강생들끼리 나이도 다 다르고 하다 보니까 비교까지 하면서 자신감이 떨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심각한 문제는 이런 것도 모른다라고 생각할까봐 질문을 안 하세요. 이러면 진짜 안 되는 거거든요. 언어는 제일 중요한 게 자신감이에요. 일단 자신감부터 붙어야 재미를 느끼고 실력이 오르는데 학원에 가면 앞서 말한 이유들로 괜한 자존심 발동이 돼서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돼가지고 결국 효율이 그렇게 좋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조금 자존심 상할 수 있는 왕초보 단계에서는 집에서 속 편하게 온전히 나에게만 집중하게 해줄 수 있는 학습지가 초반 자신감 붙이기 그리고 능률 올리기에 최고입니다. 주위에 보는 눈과 비유 대상이 없기 때문에 낮은 레벨의 자료들을 거부감 없이 사용할 수 있고 유치한 것 같은 질문도 바로바로 선생님이랑 비대면으로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가벼운 학습지 마스터팩에는 이렇게 1:1 학습 멘토링 서비스도 있어서 전문 강사진 분들이 최대 48시간 내에 그 어떤 질문에도 다 답해드리고 계세요. 제가 답변들을 쭉 한번 뜯어봤는데 정말 상세하고 친절하게 잘 알려주시더라고요. 무언가를 처음 시작할 때는 솔직히 개인 맞춤과 관리받고 있는 느낌 혹은 관심받고 있는 느낌이 들면 그 뒤로 자신감이 생겨서 계속하게 되거든요. 따라서 시작 단계에선 학원을 가는 것보다 이런 체계적인 구성의 학습지를 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부담이 없어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영어 공부는 부담을 가지면 안 돼요. 그런데 학습지는 세 가지 방면에서 부담을 덜어줍니다. 바로 가격, 시간, 그리고 공부량. 일단 가격. 앞서 말한 개인 맞춤을 위해서는 솔직히 과외가 제일 좋겠지만 큰 돈 내고 학원 다니기에는 솔직히 시간도 돈도 좀 부담스럽습니다. 반면에 학습지는 가격도 저렴하고 학습하기도 용이해서 좋죠. 가벼운 학습지는 아까 말씀드린 그 1:1 키워드 해주는데 저렴한 비용으로 과외를 받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리고 두 번째, 시간. 학습지는 내가 원하는 시간에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유연함이 있죠. 저 직장인 때 진짜 스페인 학원 다닐 때 각종 사내 행사에 야근에 출장에 뭐 이런 건 내가 내 스케줄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맨날 다 빠지고 수강료 다 날려먹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학습지는 그럴 일이 없어서 부담이 매우 적죠. 또 가벼운 학습지 마스터팩은 한 번 구매하면 무제한으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 꺾이지 않는 마음만 있다면 개개인이 원하는 시간에 그리고 환경에서 부담 없이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마지막, 공부량. 하루에 더도 말고 한 장 혹은 두 장. 하루 딱 15분. 그리고 일주일에 이 얇은 한책이 끝이에요. 양이 적다고 해서 내용이 부실한 것도 아니에요. 제가 이거 다 풀어보니까 가벼운 학습지는 가장 큰 장점이 제가 이전 공부 방법에서 복습의 중요성을 몇 번이나 강조한 적이 있어요. 새로운 거 더 보려고 하지 말고 복습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가벼운 학습지는 굳이 복습을 의도적으로 하지 않고 앞으로만 그냥 나아가도 복습까지 자연스럽게 되는 그런 구성이에요. 매일 적은 양이지만 전날 배웠던 거를 다음날 그리고 다음 주에도 또 들이밀면서 기존에 배웠던 것들에 새로운 걸 차곡차곡 얹어서 영어 실력을 확장해 나가는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4주마다 작은 모의고사 시험지도 있고 3개월 후에는 실력을 한 번에 테스트해주는 실력평가도 있어서 이렇게 4번을 자연스럽게 복습시켜주면서 별다른 추가적인 노력 없이도 학습지의 내용을 머릿속에 넣어줘요. 또 이게 양이 적어 보이지만 내용이 너무 알찬 게 제가 앞에서 영어 공부는 절대 정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얇은 책이지만 읽고 듣고 쓰고 말하는 어학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부분을 다 건드리는 게 특히 초보자들을 대상으로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기에 딱 좋아요. 그리고 세 번째, 학습지는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데는 성취감이라는 단어를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면 자격증 공부 외에 단순 영어 공부로 성취감이라는 거를 한 번이라도 느껴보셨나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점수라는 목표 없이 오로지 나를 위한 공부는 아마 처음이실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디데이 잡아놓지 말고 큰 각오 없이 편하게 영어를 접하면서 소소한 성취감을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귀여운 트래킹 스티커도 있어가지고 내 업적이 누적다고 너무 잘 보여서 알아서 잘하게 해주죠. 어른이 돼도 이런 거 좋더라고요. 2023년 시작과 함께 이렇게 결과물을 착착 쌓아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가벼운 학습지만의 장점인데 정말 재미있고 호기심을 자극해주는 컨텐츠를 되게 많이 줘요. 예를 들어서 썸타는 관계에서 쓰는 표현 이런 5분 회화 강의라든지 가벼운 영어 패턴, 콩글리시 도전 특강, 심지어 리액션 특강까지 있더라고요. 정규 학습지를 하다가 조금 지루하다 싶으면 이렇게 다양한 컨텐츠로 다시 흥미를 돋구게 해주는 것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재미있다 보니 억지로 외울 필요 없이 그냥 머릿속에 자동적으로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저도 진짜 새로운 표현을 너무 많이 배웠어요. 노력 없이.
재밌으니까. 젤리? 이거는 피넛버터 앤 젤리에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뭐 토스트에 잼이랑 피넛버터, 땅콩버터 이럴 때 젤리, 잼 맞죠? Yeah, jelly originally means a delicious fruit spread. When you use it in a slang context, it means jealous. It's just kind of a short, cute way to say that you're jealous. 아, 뭐 달콤하거나 맛있는 잼도 맞는 표현인데 뭐 jelly, you're being jelly라면 지금 질투하는 거야 라는 뜻이에요. Yeah, so for example, maybe you and your friend both have romantic interest in the same person. You ask them out first, your friend isn't able to ask them out, they're jelly of you. Learned a new expression. 이게 보면 왜 한국말도 우리 한마디로 웬만한 상황을 다 무마할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영어도 그 비속어나 어떤 단어로 그런 리액션이나 이런 상황을 다 무마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진짜 디테일하게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슬랭을 딱 정리해주니까 너무 좋고 저도 너무 구미가 담겨요. 다 보고 싶고 무슨 상황별 TPO에 맞는 특강도 있고 운동판 한번 볼까? Oh please, you're such a fitness buff. 좀 제발 너 맞다 운동광이었지. Buff. 이렇게 buff. 점심 저녁 You're such a fitness buff. 정말 buff. 운동광이구나.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여기저기 다 흩어져 있는데 이렇게 한눈에 딱 보기 좋게 정리해놓은 것도 진짜 좋고 저도 하나하나 좀 다 꼼꼼히 뭐 봐야겠다고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영어를 배울 때는 일단 기초적인 것부터 하니까 FM식 대화로 시작을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일상생활이랑 접목해서 그리고 슬랭, 은어까지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같이 배워나가면은 정말 대화가 엄청 풍부해질 것 같기도 하고 그치만 뭐다 기본은 얘가 아니라 학습지여야 돼요, 여러분. 얘들은 가끔씩 리프레싱 할 때만 꼭 사용하기. 우리 베이식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이 모든 특성들은 영어 공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습관 만들기에 가장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들이에요. 습관이라는 건 단기간에 생기는 게 절대 아니에요. 바른 길이 가장 빠른 길인데 우리는 늘 요행을 부리거나 욕심을 부리게 되면서 습관 만들기에 실패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2023년도에는 가벼운 학습지 마스터팩을 활용해서 부담 없이 즐기면서 점수를 위한 공부가 아닌 나를 위한 영어 공부 한번 시작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이 모든 책을 다 풀어봤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초보자분들께 이 가벼운 학습지를 좀 잘 활용하는 방법 두 가지를 설명드리고 저는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법은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다 외우려고도 하지 마세요. 제 책에 보면 문법 파트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밑에 나오는 연습 문제를 풀어보고 틀려보세요. 그게 훨씬 더 빠릅니다. 잊지 마세요. 우리 점수 내려고 하는 거 아니고 혼자 하는 거니까 진짜 다 틀려도 돼요. 그 문제를 틀리면서 받는 그런 살짝의 심적 데미지를 활용해서 외우는 게 그 모든 원리를 다 외워서 이 문제에 맞춰 놓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시작하는 부분 쉽다고 왕창 풀지 마세요. 아까 과역이 늘 습관 만들기를 망친다 그랬잖아요? 우리 고등학교 때 수학의 정석 집합 부분만 너덜너덜한 거 국룰이죠? 우리 이제 그러지 맙시다. 욕심 좀 내려놓고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열정과 의욕을 좀 내려놓고 편안한 마음으로 영어를 한번 대해봅시다. 하루 한 장에서 두 장, 15분 일주에 딱 한 권만 풀어보세요. 그래야 오래 꾸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친구들이 있는데 이제 얘기를 해보면 우리 한국인들이 특히나 이제 영어에 대한 갈증이 좀 많이 심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어 공부에 엄청난 시간과 돈을 투자하긴 하죠. 그렇지만 여러분, 영어 공부를 잘하려면은 결국엔 이게 습관이 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선 영어 공부가 일상에서 메인을 차지할 게 아니라 일상에 곁들여서 평생 같이 가야 할 그런 존재여야 해요. 이 점을 정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2023년에는 영어 공부 습관화에 꼭 성공을 해서 연말에는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는 모습이 되도록 합시다. 저도 이제 여행 계획이 있어가지고 불어나 스페인어를 다시 학습지로 시작해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럼 제군들 오늘도 열공하시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 오늘도 결점 없는 하루 보내시고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빠잉!